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어 강사 이현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과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과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는 비교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니나니가 호시 조동사고요. 소유나 희망을 나타내는 호시인은요, 마지막이 이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인칭이 주어일 경우에는 호시가루로 표현한답니다. 3인칭 주어로 호시가루는요, 잘안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그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화 중에 호시가루가 들리면 아 이게 호시랑 같은 말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쿄노 단거죠. 호시 해석하면 갖고 싶다 혹은 원하다예요. 자, 세 금자 돈이죠. 오카네 이 오는요 전미현데 상대방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써요. 그래서 원칙은 까네가 돈이에요. 근데 일본어를 이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정 단어에 계속 오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은 아, 상대방을 공경할 때 붙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다음. 참, 네, 호시가루. 네, 한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문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부탁할게요. 레이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문으로 기억해 주세요. 다 한문으로 나오니까요. 능력시험 읽어봤다면 거의 히라가나가 없습니다. 다 일본어 한문, 뭐죠, 한문이기 때문에 한문 공부가 조금 힘들 거예요. 네. 어차피 일본어 한문은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한문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자, 하야시상와 구루마오 호시가루. 자, 호시가루 나왔죠? 같은 뜻이에요, 호시.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저랑 만약에 김상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하야시씨가 없어요. 저하고 김상은 1인칭, 2인칭이에요. 근데 지금 제3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호시가루 쓰는데, 김상이 이런 말을 해요. 어제 나 하야시를 만났다. 근데 하야시씨가 지금 타는 차가 오래돼서 새 차를 갖고 싶어 하더라. 갖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여기 장본인이 없어요. 그 하야시씨는. 그래서 여기에 없는 제3자에 대해서 관한 사항을 얘기할 때 호시가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제가 거의 일본에 온지 이제 10년이 다돼 갑니다. 근데 거의 쓰는 거를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시이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도 아마 호시가루는 안 나오고 호시이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가지 사물이나 사항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결을 나니나니라고 발음합니다. 일본에서. 나니나니 또, 나니나니 또, 도치라. 양자택일할 때 쓰죠. 어느 쪽. 그 다음에 나형용사 스키다. 좋아하다죠. 이 가.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 나와요. 이 가로치고 여기 들어갈 조사는 네, 갑니다. 오를 넣어 주시면 안 돼요. 해석을 을을로 하기 때문에 오를 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글자 아시죠? 이렇게 생긴 글자. 네, 오. 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스키 데스까? 땡땡땡과 땡땡땡 중에서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여기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니혼 요리 배우셨죠? 일본 요리. 강코쿠 남배였죠? 강코쿠. 한국이죠. 강코쿠 요리. 발음이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요리. 일본어는 라리르레로 료리라고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요리 또, 아, 죄송해요. 일본 요리 또, 한국 요리 또, 도치라가 스키 데스까?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여기서 이제 의역을 해도 돼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 중에서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답변을 해야죠. 상대방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둘중 하나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 한국 요리를 좋아한다고 하시면요. 한국 요리 다음에 가 스키 데스 하시면 되겠죠. 한국 요리가. 근데 해석은 한국 요리를 좋아합니다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일본 요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지금 한국에도 일본 요리 음식이 많죠. 초밥부터 시작해서 참치부터 시작해서. 자, 일본 요리를 좋아하신다고 답을 하고 싶을 때는 니혼 요리가 스키 데스. 그러면요, 일본 요리를 좋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오가 원래 을룰로 해석하죠. 근데 나 형용사일 때만 얘는 예외라서 오를 안 쓰고 가를 쓴다라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거 알아볼게요. 자, 비교는요, 요리라고 발음해요. 비교, 요리. 그다음에 호 쪽이죠. 호 쪽. 요리 해석은 보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나오네요. 사랑의 자, 사랑. 자, 그러면은 자, 호시도 나오네요. 연결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옷간에 또 아이 또 도찌라가 호시 데스까? 여기다가 스키를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죠? 스키. 해석은 뭐 좋아합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돈과 사랑 어느 쪽을 원합니까? 갖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걸 물어볼 일은 없지만. 자,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옷간의 요리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는요, 요리라고 했어요. 아이노 호, 방향, 쪽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마찬가지로 나 형용사처럼 해석은 을룰로 하는데 오를 안 쓰고 조사 가를 쓴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호시가 아니라 가호시입니다. 자, 그래서 돈보다 사랑을 원합니다. 네, 호시가 원하다, 갖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 표현, 그 다음에 비교 표현, 양자택일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츠카레 사마데시타.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